맛있게 냠냠냠냠냠냠. 안녕하세요,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이렇게 참외밭에 나왔습니다. 어떻게 하면 참외가 주렁주렁주렁주렁 많이 달리나, 그리고 많이 달리면 뭔 소용일 것이요. 참외가 맛있어야지 과일이 맛이 없으면 오이만도 못하다뇨. 그래서 참외를 주렁주렁주렁 많이 달리고 어떻게 맛있게 냠냠냠냠냠냠 먹나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참외밭에 나왔습니다. 참외 순치기, 그 다음에 참외 추비주기, 그 다음에 참외 이제 배수관리, 장마철 대비해서 배수관리 이런 거를 잘해줘야만 참외가 주렁주렁주렁주렁 많이 열리고 아주 달짝지근하고 아주 이 목이 시원한 맛에 참외 수박은 먹는 거잖요. 근데 참외가 맛이 없으면 아무리 주렁주렁주렁주렁 달려도 그 장아찌밖에 더하것이요. 참외가 맛이 없으면 장아찌도 맛이 덜하답니다. 그러니까 참외를 아주 많이 달리고 아주 깨물었을 때 아주 그냥 가죽이 탁 터지면서 그냥 달짝지근한 맛이 나게끔 키우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참외밭에 이게 두둑이고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마디가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, 네 마디, 다섯 마디에서 이 엄마 아빠 줄기는 이렇게 싹둑 잘라준다고 그랬잖요. 제가 그림승실 없는데 왜 이걸로다가 하냐면은 이렇게 그 순이 막 여러 가닥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초보자들은 이거를 잘 모를 것 같아갖고 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겨. 그러면은 그리고 왜 또 튼실한 놈 세 개를 기르냐, 노지에서 기르는 사람들은 이게 막 지나가다가 이 순을 딱 밟아보면 이게 또 죽어버리잖요. 그러면 두 줄기 키우시는 분들은 한 줄기밖에 못 키우잖요. 그래서 보통 세 줄기를 노지에서 키우고 첫 번째 아들 수는 거의 잘라버리고 이렇게 찌질한 놈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세 줄기 아들 순,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들 순입니다. 아들 순 참외라는 놈은 손자순에서 많이 열려요. 손자순 이거는 아들순이고 이렇게 이제 손자순이 아들순에서 이렇게 나온답니다.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여덟 마디 이하로다가는 이 손자순을 잘라주세요. 치아 6마디 이하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요 손을 싹둑 치아 6마디 많이 잘라주면은 8마디까지 이렇게 잘라주세요. 왜 이거를 잘라주냐면 이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주고 나면 이 이파리가 강압성도 잘하고 이파리가 많아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줄기에 이렇게 나오는 여기 줄기께 맛있답니다. 치아 6마디에서 8마디까지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주면 이 이파리가 많고 그래야지 이 참외가 맛있는데 이파리가 완전히 막 크기도 전에 여기서 막 줄기를 이렇게 뻗어 나가면 이 줄기 키우는데 힘을 다 쏟으니까 여기에서 달리는 참외가 맛이 약간 덜하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주세요. 이렇게 다. 그 다음에 6마디 이상 이렇게 나오는 줄기에서 달리는 이 참외를 키울 거예요. 여기서 달리는 참외를 수확을 할 거예요. 이렇게. 포인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엄마 아빠 순 다섯 마디에서 적심을 딱 해준다. 엄마 순 아빠 순 너는 더 이상 크면 안 돼. 아들 순을 키울 거야. 갖고 이 아들 순을 이렇게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순에서 원래 참외가 많이 달리는데 손자 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최고 여덟 개까지 여기를 싹둑 더 이상 손자순도 여기서 못 크게 잘라준다.
왜? 이 이파리에서 강압성 작용을 많이 하고 이파리가 많아야지 여기에 달리는 참외가 맛있다. 그래서 달고 맛있는 참외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손자순도 여기 이하까지는 다 잘라준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참외 달리는 거를 키워갖고 익히면은 맛이 여기서부터 아들 줄기에 자란 것보다 맛이 엄청 좋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배수 이게 잘 돼야지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6월 한 20일에서 6월 말 정도 되면은 장마가 지잖아요. 그러면 그때쯤 되면 뿌리가 막 이렇게 자랐을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이 배수가 안 되면은 여기 고랑에 이렇게 고여 있는 거를 이 뿌리가 다 빨아먹으면 이 참외가 맹탕이 되고 맛이 없어진답니다.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해주고 다섯 마디까지만 키우고 여기 싹둑 잘라주세요. 너는 아빠 줄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. 아들 줄기로 영양가를 다 보낼 거야. 그래갖고선 싹둑 잘라줍니다. 아들 줄기 세 줄기를 키워주세요. 손자 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 이하는 전부 잘라주세요. 그 이상은 잘라주시면 안 됩니다. 이제부터는 손자순을 키우는데 힘을 다할 거예요. 이 참외가 손자순도 쭉쭉 키워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고 참외도 달려야 되는데 이때 영양분이 엄청이 많이 필요를 한답니다. 이 시기가 되면 추비를 필히 주셔야 됩니다. 이 참외 심은 거, 요 참외 심은 거 중간에다가 추비를 주시면 됩니다. 거의 종이컵으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비료가 안 보이게 이렇게 추비를 잘 주셔야 되고 그리고 참외 수확하기 며칠 전부터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. 주말 농장 하시거나 뭐 이렇게 온 가족이 드시려고 이렇게 참외 심으시잖아요. 그러면은 잘하면은 한 포기 두 포기만 심어도 몇 가족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온 가족이 맛있는 참외, 달달한 참외 아주 그냥 칵 씹으면 그냥 과즙이 팍팍팍 단물이 그냥 쏙 해가지고 아주 엄청히 맛있는 참외를 따셔가지고 드시고 막 그러면 달달한 거 먹으면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아지잖아요.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막 좀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농사 져갖고 수확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이. 구독, 좋아요는 일꾼맘의 사랑입니다. 딸랑딸랑딸랑.